내 가족. 그러나 행복대에 숨겨진 이들의 충격적인 비밀. 가족 모두 성이 다르다. 어느 가족의 말 못할 기구한 사연 취재했습니다. 최근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는 한 여성의 제보를 받고 찾아간 제작진. 오빠가 자기 아이가 있다. 총각인 약혼남에게 아이가 둘이 있다는 것. 결혼을 생각하고 있기에 그녀는 걱정이 애들 큰가요? 애들 점점 커가면서 애들 양육비라든가 뭐 이렇게 비용이 솔직히 많이 들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남자친구인 준영 씨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현재 10살인 아들과 6살 딸을 홀어머니와 함께 키우고 있다는 준영 씨. 아빠 사랑해요. 그런데 두 아이가 다가 아니라는데요. 네 명이죠. 이쪽에서 둘, 저쪽에서 둘. 총 네 명의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들한테는 할 말이 없죠. 너무 미안하죠. 나는 지자식들만 키우고 왔으니까.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준영 씨에겐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생활비도 조금씩 돈을 보내왔어요. 오빠 적금 넣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몇 번 그래왔기 때문에 딸 믿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뛰어보니까 혼인신고가 돼가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아침에 사위가 생겼던 것. 딸의 행방을 어렵게 수소문해서 찾아갔는데요. 찾으니까 애 아빠하고 내 식구가 있는 거야. 방 안 얻어놨고. 딸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지만 지금 법원에 간다고 전화까지 오고 그래서 잘 생각을 하라 그랬더니 도대체 못하겠다. 돈을 벌지 않는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딸은 결국 이혼을 선택했는데요. 그렇게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갑자기 이제 친구들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소식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이혼할 때 데리고 온 둘째 아이를 남긴 채 사라져버린 겁니다. 가난아이인 조카를 삼촌인 준영 씨가 그때부터 돌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근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소식이 오면서 나타나더라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딸.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아이를 가진 것 같아. 그때 당시 임신 한 3-4개월 된 것 같아. 다른 남자를 또 만났다. 네, 재혼을 하게 된 딸은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나들 잠깐 눈 붙이고 밤에는 PC방에 막 가는 거야. 그러니 어떤 여자가 좋다 하겠어요. 일을 그만둔 사위가 게임에 빠지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결국 딸은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얘가 사라져버린 거야, 애를 낳고. 아이들을 남겨둔 채 또다시 가출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남편 사이에 낳은 둘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 여동생은 두 번째 남편 사이에 낳은 둘째 딸마저도 오빠와 어머니에게 맡기고 사라졌는데요. 결국 현재 두 아이 모두 삼촌이 아빠인 줄 알아요. 진이 아빠인 줄 알아요. 삼촌이 키우고 있는 네, 아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총각인 삼촌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 엄마도 없는데 네. 아빠 것 없으면 또 그렇잖아요. 보기도 네.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냥 내가 아빠 하겠다. 키우는 것 제 자식 이상으로 그렇게 키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아이들이 커갈수록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커가는데 성은 골쳐야 되는데 엄마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아이들의 성이 달라 혼란스러워하는 상황. 삼촌은 하루빨리 아이들의 성을 바꿔주고 싶다는데요. 아빠가 나이 이름 줘줘요. 오짜짜. 저도 오짜원이에요. 나 키즈. 할머니, 오빠는 이씨고 나는 왜 첼시야? 오빠도 그런 소리 하고 동생도 그런 소리 하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니네들 좀 크면 나 가르쳐 줄게. 지금 어떻게 뭐라 얘기할 수 없죠. 더 커야죠. 친모의 허락 없이 성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일까? 해당 동사무소를 찾아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엄마가 원래는 빌려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지금 가출을 하셨으면 당연히 가출 신고증을 바꿔줘야 되는데 할머니가 안 갖고 오셨잖아요. 그러나 신고증을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신고를 내려고 했더니 그때 경찰서에서는 지금 이미 수배 중이기 때문에 실종 신고가 안 된다고. 지명 수배가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나가가지고 1년 만에 어느 변호사람에서 전화가 왔어요. 청주에서. 사건은 3년 전 딸이 가출한 지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청주에서 걸려온 전화는 놀랍게도 교도소. 그
그 아이의 이름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또 사기죄가 된대요. 아. 딸이 사기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있으니까 청주교대사에서 편지가 오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여기서 지가 일 죄값을 치르고 나가서 새 사람이 되겠다. 결국 징역을 살고 가석방으로 풀려난 딸은 다시 잘 살아보겠다는 약속을 한 후 가족들 품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러나 설세고 이틀과 3일 만에 누굴 좀 만나러 가겠다, 수원역으로 누굴 만나러 가겠다 해서 나가면서 저녁때까지 전화 받더라고요. 엄마 이따 들어갈게 하더니 그지로 사라진 거예요. 또다시 사라진 딸, 그게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찾아만 다니고 있는 거지 집에 대한 소재는 지금 전혀 어리무중이에요. 알 수 없는 딸의 잦은 가출,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평소 딸과 친했던 이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엄마에 대한 적대감도 있을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어머니는 어렵게 이야기를 제작진에게 꺼냈는데요. 23살에 혼자 돼 있다가 재혼을 했어요. 뭐 아빠 없이 애들 아빠 없이 몇 년 살다 보고 그냥 마음이 뭐라고 어째 붙일 데가 없는 것 같아. 정을 주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아이들의 성을 바꿔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절차가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자의 엄마가 빨리 나타나서 그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뾰족한 해결책이 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이 커가는 아이들의 양육비도 점점 버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세하고 수도세하고 그것만 해도 33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그것도 못 내고 있어요. 이런 힘든 상황에도 화가가 꾸민 손녀딸은 웃음을 잃지 않고 매일 그림을 그립니다. 바로 꿈에서만 만났던 엄마의 얼굴인데요. 엄마 빨리 와. 아까는 엄마를 돌보고 싶어요. 나마저 또 저 애들을 버리면 어떡하나 생각으로. 가족들은 그저 하루빨리 아이들의 엄마가 돌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이 굉장히 복잡.